대우조선 노조 투쟁 변호인 이력을 가진 이상수. 그는 누군가? 민주화운동 시절 서민과 약자를 위해 일했던 인권 변호사다. 1988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 3번 한 그는 국회 시절 노무현, 이해찬과 노동이 삼총사로 이름 날리며 소외 계층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참여정부 개국공신 이상수. 노동 문제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정의 신념이 뚜렷해 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민주계 원로이자 일자리 장관인 그가 보는 대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아, 궁금해. 작은 거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만나보자. 네. 높게 묻기를 바라니까요. 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일해온 분입니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킹메이커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면서 이후 22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노동부 장관이 어울리는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6일 앞두고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흔쾌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냥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네. 이제는 정치를 접고 네. 그 뭡니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장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공부입니까? 그 장생 공부라는 게? 뭐 그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네.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이 명상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명상. 네. 명상 체험. 네. 아, 단전호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얼굴이 되게 좋으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빛깔이. 제가 정치 하실 때 사무총장 하실 네. 때 이럴 때도 제가 뵀었는데 네. 그때랑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진 얼굴입니다. 이번 연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제주도에 있는 그 저 무병장수 테마 파크에 가서 네. 한 2주일 동안 명상 훈련을 받고 왔어요. 아, 아주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네. 달라지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오늘 뭐 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했는데 우리 장관님은 이미 오래전에 정계 은퇴 선언을 사실상 한 거네요? 저는 뭐 혹시, 그렇죠. 네, 네, 또 다시 셈이죠. 혹시 할 생각이? 뭐 이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네. 정치는 정치판에서 죽더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정치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시민 그 저 후배는 너무 성급한 결단이 아닌가. 아. 아, 나는 그래서 더 참고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더 정치를 해서 네. 국가에 이바지해야 했어야 된다. 유시민 내가 후배는 지켜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키울 좋은 꿈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예. 바로 전에 그 이봉규 우리 평론가가 잠깐 대기하실 네. 때 네. 북핵에 방조한 그 노무현 DJ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제가 반발하는 그런 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들었는데 네, 잠깐 들으셨어요. 그 참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왜 저들이 저렇게 도발하는가 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네. 저런 그 도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북한이 저렇게 저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가? 네. 저는 그 원인은 상당 부분 미국 우리한테 있다고 봐요. 아, 원인이 미국에 있다. 나는 사실상 아까 그 저 제1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미국을 들겠어요. 아. 제가 아는 그 한 분이 북한에 가서 북한 분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당신들 왜 그렇게 그 아주 도발적으로 나가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생존의 문제다. 네.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미국으로부터 정말로 압박받고 예, 몰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한테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걔들한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했는지 예? 그리고 뭘 주려고 했는지 뭘 받으려고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강한 제재도 해야겠지만 네. 저는 강한 외교도 필요하다. 제재도 강해야 되겠지만 외교가 필요하다. 강한 외교. 외교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먼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네. 그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너희들 만일에 어떤 행동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충분한 대화와 네? 그다음에 제재. 갖고 가는 그 대화와 그다음에 안보. 네. 두 날개를 가져야지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뭡니까? 시대가 변해서 북한을 개방체제로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을 자신감을 갖게 해서 개방체제로 끌어내가지고 정말로 그 침략을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난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하는 얘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나 동남아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분이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의 정책이 제대로 유지됐으면 핵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 준 것으로 뭐 그저 뭡니까 저쪽에서 핵무기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건 아주 비상적인 견해라 생각해요. 네. 네. 그럼 MB 정부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예 MB 정부 책임 있죠. 대화를 하지 않은 책임. 아예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했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 국무성의 북한 담당 책임자 얘기가 네. 작년에도 9월 달에 북한이 시그널을 보냈다. 너희들 우리하고 진지한 대화하지 않으면 네. 핵개발하겠다. 그 어떤 의미에서 대화를 요구했는데 네.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그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은 네. 미국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약간 소홀히 했고 네. 우리도 소홀히 했고 하니까 북한에 이제 몰리니까 치고 나간 것이죠. 남한도 대화 안 해주고 미국도 아, 대화 안 해주고 네. 우리도 대화 안 해주니까 네. 너희들 진짜 이렇게 우리를 왕따 시킬래 이러면서 네. 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상당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다. 네. 우리도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아, 오늘 그 좌우를 가리지 않은 쾌도난 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예, 예. 국민들 지금 아 이게 동감하는 소리가 아까도 좀 들렸는데 지금도 또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보면서요. 네. 예. 진리는 다 양쪽에 다 있겠죠 어느 정도 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살아보니까 과거에는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네. A가 오르면 B는 좋지 않다 이 생각인데 이제는 생각해 보면 가치란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의 문제다. 가치 현직법적으로 정발 합의가 맞죠. 네, 그러니까 A에도 깊은 그 뭐 진리나 지혜가 숨어 있고 B도 숨어 있으니까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일방적으로 이쪽에 책임있다든지 일방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네. 네. 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합의 정치. 네. 조화와 균형, 상생 이런 것이죠. 네. 자 변호사 생활하면서 뭐 해직